님 방송 중임? 노노노노 왜요? 왜요라고 물어보면 왜 방송 안 하세요? 잠깐 쉬고 있음. 미쳤음? 이런 불경기에 일을 안 한다?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함. 근데 이 서버 원래 들어오면 안 반겨줌? 여기서 뭐요? 어느 순간 그렇게 됐더라고요. 들어오니까 님만 반겨주던데. 옛날에는 다들 들어오면 하이하이 해줬는데 예전 같지가 않음. 제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더라고. 아니면 꾸아님한테 여기 한번 들어오라 할까요? 마음대로 하세요. 와, 명령 줘봐. 정말 가부장적이시네요. 갑자기 헛소리시죠? 라고 안 오시네. 오, 본색 드러난다. 끝까지 안 쳐진 거임. 아니, 왜 이렇게 꿀보기 와? 뭐하냐 니네? 저희 지금 우리 바쁜. 마크 형은 뭐해? 나? 고추 긁. 방송 중인데? 방송 중엔 고추도 못 긁어? 나 고추 긁어. 근데 왜 캠 키고 못 하심? 김과 나갔다 이거. 와, 님 이제 진짜 큰일 났다. 얘기 듣고 튀겨먹고 나갔어. 어떡하시려고 저러나. 여러분이 방송 오래 하셔야죠. 아니, 왜? 고추가 부끄러워? 아니요, 님이 부끄러운데요. 네. 너왜 나가요? 네? 왜 아유, 뭐, 나가셨어요?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. 아니, 똑바로 들었어요. 저 고추 긁고 있어요. 미친 사람인가? 둘이 초면은 아니죠? 아니지. 난또 진짜 돌아버린 건가 했지, 드디어.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, 규지가. 둘이 자주 통화했음. 뭐몇번 통화했음? 거의 두 번째인가? 결혼해도 될 정도 이제 슬슬? 평소에는 내가 고주인가 그러면 어? 꽃이야? 꽃꽃 막 이래. 그냥 미친 게 맞는 거 같은데. 아니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.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, 레드돈? 이거? 네. 이따가 등대 작동하기 위한. 아니 등대를 뭐 레드스톤 회로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야? 그러고 있는데 규지가 네? 내가 좀 도와줄까? 아니 그 계속 긁고 계세요. 아니 아니야 다 긁었어. 바로 없어질 때까지 긁어도 되는데. 나가지 마. 머리 긁는 얘기. 머리 다 긁었어. 다 긁. 그쵸. 좀 슬슬 가려는 거. 또 다시 나가 있어요. 농담 농담 농담이에요. 아니 왜 그래요, 꾸아님? 평소에는 그냥 잘 부르면서. 네? 평소에는 그냥 아유 개새끼 또 지랄이네 막 이러면서 왜 갑자기 이제 방송 켜주니까 막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드릴까요? 하지 말어. 어디야? 인천이야? 인천에 바다 쪽으로 나가면은 등대 있어. 딱 봐도 등대 같아 보이고. 딱 봐도 등대 같이 보이는 건 안 보이고 딱 봐도 등신 같이 보이는 토끼는 보이는데? 시기야 지질라고. 뭐 만드는 거야 이거? 아니 뭐 만드는 거냐 규지가? 아! 잘못 설치. 내가 짓는구만 아주. 자, 등대가 이 원리인데 저 불빛을 저 크다우라만데 두면은 불빛이 좆도 안 보이겠죠? 이 회로를 이제 어떻게 크게 만들지. 크게 만들 필요 있냐? 그냥 이 회로 저 등대 1층에다가 둔 다음에 리피터랑 레드스톤으로 쭉 연결해 놓으면 되지. 아 이거 또 외생남이 가서 알려줘야 돼? 가만 있어봐. 실패. 씨팔! 가만 있어봐. 실패! 아니면 이따가 제가 저거 지붕까지 완공... 이거 실패하네. 규지 같은 새끼들, 98년생 새끼들 언젠가 다 죽일 거야. 제 저거 완공 다음엔 그때 부름? 그때 와서 설치하시죠. 아 그건 귀찮고. 아 와봐. 지금 야, 알려준다고? 여기다가 레드스톤 쭉 깔아봐. 이 흙 위에다가. 싫음. 알아서 해. 씨. 에이 씨발. 여기다가 레드스톤 쭉 깔면 되잖여. 뭘요? 어디 갔어? 야 다시 회로 해봐. 만들어봐. 싫음.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나 싫어해.